자 먼저 서류 심사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의외성이 높은 영역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취업준비생들의 생각에 따르자면 어떻다? 1전자는 좋은 회사니까 스펙이 더 높아야 통과가 된다라는 게 그냥 단순한 생각이죠.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. 서류 심사에서는 의외성이 있기 때문이죠. 왜? 각각 회사마다 서류 심사 기준이 다르고 변동성을 가지기 때문이에요. 역으로 생각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절대 통과가 안 될 수 있는 채용도 있고요.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통과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통과되는 대기업 채용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자, 서류 심사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의외성이 높은 영역입니다. 경쟁률, 배수 등등 민간 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공채 모니터링 플러스 비공채 모니터링을 같이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. 테스팅을 해봐야 되기 때문이죠. 채용은 상반기 하반기 때 있는 게 아니에요. 365일 있어요. 여러분들은 다른 취준생들이 접근하는 것처럼 상반기 하반기에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365일을 내 타겟팅으로 삼으셔야 돼요. 왜? 좋은 채용은 많이 있으니까요.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검색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. 필기시험도 의외성이 높은 영역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. 경쟁률도 의외성이 될 수가 있죠. 또 뭐가 의외성이 될 수 있다? 응시율. 또 의외성이 될 수가 있고 난이도. 또 의외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공공 쪽에 지금 채용, 필기시험은 바이블이 있어서 전체 통괄된 형태로 문제가 나가는 방식이 아닙니다. 그 공공기관 채용마다 문제가 생산되는 형태예요. 바이블이 없으니까요. 해당되는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할 때 우리 이번에 필기시험은 조금 어렵게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어렵게 나가는 거고요. 좀 쉽게 해서 면접에서 강하게 보겠다 하면 좀 난이도가 쉽게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. 필기시험은 의외성이 있습니다. 제가 스터디하고 테스트해봤던 분들 중에 NCS를 예전부터 공부했던 친구들은 10%도 되지 않습니다. 하루에 4시간, 5시간 공부하는 승공 플랜 짜서 그냥 꾸준히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LH 통과하는 친구도 나오더라고요. LH를 좀 나쁘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뭐 중고 신입이었어요. 그런 친구들인데 뭐 약간 이해가 되시나요? 필기시험에 대한 의외성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마지막 면접 전형이 되겠는데 면접 전형은 세 가지 전형을 비교하자면은 의외성이 가장 낮은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심지어 얼마나 의외성이 낮은 영역이냐면은 여러분 면접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자체도 알아요. 제가 잘한 것 같은데? 나보다? 난 쟤보다 못한 것 같은데? 여러분조차 알 수 있을 정도로 면접에서는 의외성이 다른 영역보다 굉장히 낮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면접을 자소서 쓰는 순간부터 스타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소서에 썼던 그 스토리 하나하나가 다 면접 멘트로 환원될 수 있게 여러분들은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무슨 말씀하시겠어요? 그리고 계속 볼게요. 여러분들 면접에서 반드시 얘기해야 될 답변들이 있죠. 자기소개, 지원 동기, 회사 실무와 관련된 본인의 역량. 이거는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100% 얘기하시게 될 겁니다. 100% 얘기하셔야 되고요.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봤을 때 궁금한 것은 정해져 있어요. 어느 정도. 그 물음표를 여러분들이 삭제시켜주면 돼요.